그곳을 찾은 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일정을 지금 다 마쳤거든요. 퇴근하는데 어떻게 술집을 해야 되는데. 벌써 6일째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장 씨. 그 이유는 바로 아, 여기 딱 맞고 있구나.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떡하니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차주 때문이라는데요. 황당한 상황에 장 씨처럼 발이 묶인 차주만 해도 6명. 상가를 찾은 손님들도 난감하기만 하답니다. 주차 어디서 하셨어요? 아직도 상당히 불편하죠. 여기서 30초 나와요.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한 차주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지난 22일 오전 7시 45분 무렵 주차장에서 나와 요금을 계산하는가 싶더니 문을 열고 나오는 40대 남자.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경찰 역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강제 견인 및 가능한 법인 도로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상가 주차장은 그 도로라고 안 보거든요. 가족 통해도 이제 차 빼고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이제 응답 없고 그러니까. 경찰의 출석 요구도 무시한 채 출입구를 막고 있는 남자.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노래방과 식당 등 8층 건물 20여 곳 입주 상인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주 역시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오사장이라는 겁니다. 대체 그는 어떤 이유로 주차장 알바끼를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우린 해당 건물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야, 차 없다. 문제의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주차장을 떠난 걸까요? 우린 수소문 끝에 오사장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날 건물주랑 임대료 좀 밀린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석상에서 맥주 한 잔 먹고 잤어요. 거의 새벽에 6시 넘어서 깼나? 정신 차리고 이제 가려고 나왔는데 주차차단계 요금을 이제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오사장이 건물을 찾은 건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과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마시고 가게에서 잠을 잔 뒤 아침 일찍 집으로 향했다는 오사장. 하지만 그 아침에 새벽에 돈 내놓으라 그러니 이거는 저는 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느닷없이 4만 3천 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돼 불쾌한 마음에 차를 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40만 원 잡아서 6년치 계산하면 몇 천이에요. 그동안 정말 빚내가지고 관리비를 다 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내놓지 않으면 주차장도 사용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주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무조건 잘못했지. 다른 차들한테 피해를 주고 몰아주고. 근데 오죽하면 막았겠냐고. 그 친구 마음을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의 피해자죠. 뜻밖입니다. 알바끼를 하고 불편을 끼친 오사장을 다들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관리를 좀 하면서 그저께 그 주차 있잖아요. 이거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사람들한테 그 동의를 좀 얻고 해야 되는데 왜 자기 돈을 뿌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 입주 상인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차단기를 설치하더니 주차비를 받기 시작했다는 건물관리인 왕 씨. 그런데 왕 씨가 책정한 주차 요금이 너무도 터무니없답니다. 바로 옆 건물과 비교해봐도 5배나 비싼데요. 저 5천 원짜리 복수를 팔아서 10분 만에 먹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음식하는 10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2천 원에. 1시간 있으면 3,500 원 내면은 이건 뭐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막힌 점은 더 있답니다. 순대국이라고 거기에 맛에 떼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면 이제 그 국회를 왕 씨가 몇몇 상인에게만 주차 할인 혜택을 주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왕 씨를 만나봤습니다. 관리단장님이시라면서요? 예, 네, 제가 SBS TV인데 주차 같은 경우는 왜 이걸 갑자기 설치하는 거죠? 요금 안 내는 곳이 얘기밖에 없거든. 그 차들이 자꾸 이제 알고 하다 보니까 그 차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도 와서 찾을 데가 없어요. 바로 옆 건물들에 비해서 비싸긴 하던데. 그건 뭐 관리단 정이 아니에요. 그때 상가 주차장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누군가 또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겁니다.